하이. 제가 원래 한 9시 반쯤에 라이브를 켜려고 했는데, 왜냐면 오늘 레슨이 원래 10시까지였는데 좀 일찍 끝났어요. 한 9시 20분? 그래서 이제 바로 킬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전팀 분도 제 라이브 본다고 9시 반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키냐고 자꾸 재촉 문자를. 그래서 지금 켰습니다. 보고 계실라나? 보고 계셔? 아니, 좀 이렇게 레슨 끝났으니까 좀 이렇게 몸 추스리고 좀 쉬었다가 노래 좀 몇 번 좀 들으면서 이렇게 안정감 있는 시간을 잠깐 보냈다가 천천히 키려고 했는데 자꾸 언제 키냐고 재촉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따 킬라 했는데 바로 켰어요. 목이 좀 나갔나 봐. 밸런스 게임 하자고요? 아무거나 해봐요. 지금 한국은 많이 춥나요? 한국 갑자기 좀 많이 온도가 내려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막 추울 정도는 아닌데 외투는 필요하다, 외투 없이 나가면 너무 춥다, 좀 쌀쌀한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에 좀 춥고 밤에도 진짜 좀 춥고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 오늘도 너무 잘생겼다. 컴백 4일 전이잖아요. 폼 유지하는 중. 사실 원래 제가 그 컴백을 할 때마다 원래 한, 그래도 한 일주일 전쯤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체중관리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컴백은 뭐 컴백한다고 유난히 막 신경 쓰고 했던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체중관리도 따로 안 했고 뭐 딱히 막 뭘 한 적은 없는데, 근데 그건 하고 있어요. 그 요즘 그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이 수빈 씨 요즘 이 팩이 유행이래요라고 하면서 팩을 하나 주셨는데, 여기 콜라겐 팩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주셨는데 써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약간 팩은 연달아 하지 말자 주의거든요. 팩을 하루 했으면은 하루는 꼭 쉬었다가 다음 날에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저번 주 일주일 내내 한 7일 동안 매일매일 그 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괜찮다, 재구매해봐야겠다, 실장님한테도 후기 남겼어요. 별점 5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쓴 지 한 일주일 조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써보고 되게 진짜 괜찮다 확정 땅땅 하면 이제 모아분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시켜봐 줄게요. 어떤 곡을 제일 좋아했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곡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말했지만 물수제비. 왜냐면 사실 제가 인디 장르를 워낙에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인디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데 락 장르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또 막 영월럽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디락, 내가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섞였어. 그리고 원래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던 이제 한러로님이 써주신 곡이고, 그래서 더 약간 듣기도 전부터 약간 애정이 되게 많이 가 있었고, 들으면서 노래도 너무 좋은데 가사도 진짜 너무 예쁘고, 이건 완곡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사를 같이 한번 들으면서 완곡을 꼭 같이 이렇게 좀 경청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물수제비가 첫 번째 곡이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저는 타이틀곡.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 타이틀곡이 처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되게 스며든다 해야 되나? 저도 처음에는 타이틀곡이 차의 곡까지 될지 몰랐는데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차의 곡까지 됐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 타이틀곡이 차의 곡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곡. 감기 걸린 건 아닌데 모르겠네. 약간 목이 어제부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엄청 갈라지고 막 이렇게 좀 목이 나간다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근데 좀 이번 타이틀곡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 반응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저는 사람마다 귀는 너무나도 다르고 취향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저희의 지금까지의 타이틀곡을 이제 쓱 둘러다 보면은 나왔을 때 이게 대중분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노래는 뭔가 대중분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신은 못하겠지만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좀 많이들 이 노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노래니까 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노래가. 이게 뭐 근데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고 뭐 막 이지 리스닝이고 뭐 대중적일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도, 사실 이거는 듣는 사람들의, 리스너들의 이제 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 귀에는 진짜 나는 너무 좋아한다. 그죠? 이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지금 벌써 막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능 예고편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자꾸 위에 뜨는데 괜찮아요? 안 끊겨요?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잠깐 끊겼대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멀쩡하겠다. 근데 이번에 되게 감사하게도 이번 활동 때 유독 좀 되게 많이 좀 찾아주셨어요. 예능에서 많이들 불러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좀 많이 출연을 하게 됐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찍었는데 잘 모르겠네,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멤버도 아니고 막 이제 막 예능감이 뛰어난 멤버는 아니다 보니까 나오는 걸 봐야 알 것 같은데 분량이 잘 나왔을라나. 아무튼 이번에 예능쇼 같은 거 되게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만 해도 공개되는 게 막 5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 다 보려면은 많이 바쁘겠다. 약간 재밌겠다. 아직 예고편 안 나온 것들도 있고 찍었는데 되게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복 너무 좋네요. 원래 이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원래 연습복만 입고 다니는데 오늘 라이브 할 생각으로 좀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예의를 좀 갖춰서 청자켓을 갖고 왔어요. 슈돌 너무 기대된다고요? 근데 슈돌 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친척 누나의 조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내 진짜 친누나의 조카도 있고, 근데 둘 다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자 애기들을 대하면 됐지 여자 애기들을 제가 대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여자 애기들이랑 노는 게 어렵더라고요. 막 막 이제 막 같이 막 역할극 상황극 해주고 막 이러는 것도 좀 어렵고. 끊겨요? 어쩔 수 없지. 왜 이렇게 귀가 좀 따갑지? 야, 우리 이제 첫방 뮤직뱅크에서 또 그거 알아요? 저희 뮤직뱅크 녹화 언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첫방에서 하잖아요, 뮤뱅에서. 녹화 언젠지 알아요? 아직 몰라요. 이제 슈가러쉬 라이드 때도 그랬었는데, 저희 슈가러쉬 라이드 때도 우리 음원이랑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에 뮤직뱅크에서 미리 녹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정식 발매되기 전에 미리 보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녹화가 끊겨요? 기다렸다 할게요. 그래요, 이제 됐죠. 이번에도 음원이랑 뮤직비디오가 이제 정식 발매되기 전에 녹화를 먼저 진행하는데, 저희는 이제 녹화를 진행하는 그 기간을 미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이제 리액션을 또 잘 해주셔야지 저희가 또 첫 음방을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언젠지는 이제 뭐 뮤직뱅크에서 공지하겠죠. 뭐 말해줘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괜히 뭐 말했다가 딴 멤버들이요? 뭐 각자 할 거 하고 있죠 뭐. 근데 제가 어제 우리 하람에 공개됐잖아요. 근데 하람에 공개됐을 때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12시에 공개됐을 때 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딴 거를 하느라 공개됐을 때도 못 봤고 이제 공개되고 나서 모아들 반응도 못 봤는데 어땠어요? 반응? 뭐가 제일 좀 이렇게 제일 좀 트랙이 9개였나? 9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좀 반응이 제일 좋았나? 물수제비랑 거의 다 물수제비를 얘기하시네. 물수제비가 좀 좋은 파트가 되게 공개됐어요. 나도 그 파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수제비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흡입력이 점점 좋아졌고 거기가 딱 1절을 공개한 건데 이제 완곡 공개하고 이제 2절, 3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더 좋아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최대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타이틀곡을 줄여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최대필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멤버들 중에 누가 이미 알려준 줄 알았어요. 우리는 부를 때 최대필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모아들도 그냥 알아서 이제 최대필로 같이 불러주시길래 저희는 슈가러시 라이드도 저희끼리는 막 슉슉슉이 막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불렸거든요. 이제 막 슈가러시 라이드 부르기 귀찮으니까 슉슉슉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이제 막 훅 때 막 슈가 슉슉슉슈가 슉슉슉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슈러라라고 줄여서 부르길래 우리도 그냥 그래 슈러라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둘이 통했어요. 같이 최대필로. 해필레이발부터 어떻게 줄이냐고요? 줄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우리는 줄여서 부른 적이 없긴 해요. 아 태니가 말했어요? 아 몰랐네. 해프터, 해필리, 해에도 괜찮다. 해벌레? 어떻게 해벌레가 되지? 해필리, 해버, 해프터, 해벌레. 해벌레 좀 어거지인데? 뭐 아무튼 사실 이제 내일부터는 좀 바쁠 예정이어서 아마 컴백하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킬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어서 라이브를 킨 건데, 쌩얼인가요? 그렇습니다. 쌩얼입니다. 제가 보이나 여기? 없어졌나? 제가 그저께였나? 입술에 여기에 뭔가 약간 뭔가 뭐라 해야지? 김 같은 게 붙었다 해야 되나? 검정 약간 뭐 붉은색? 검정색? 약간 이런 게 묻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묻어있어갖고 나 뭐 먹은 게 없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봤는데, 만져봤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입술이 터져갖고 색이 이렇게 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실장님이 이렇게 툭툭툭 가려줬는데 가려지지도 않고 이 색이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백 전까지는 빨리 없애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했는데 사라진 것 같네. 잠시만. 응, 없다. 나왔다. 왜냐면 제가 입술 씹고 있는 버릇이 있어갖고 그 아랫입술 이렇게 씹고 위저스도 씹고 재밌잖아요. 앞머리가 눈 안 찔러? 완전 찌르죠. 찌르긴 하는데 기르고 있어요. 열심히 길렀습니다. 이번 활동은 앞머리를 좀 길게 하기로 해갖고 앞머리 안 자르고 길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활동 시작 전에 좀 브리핑을 해주셔요. 일단 어떤 스타일로 갈 건지 이거를 미리 말을 듣는데, 저는 이제 앞머리도 좀 길고 뒷머리도 좀 길게, 앞뒤 기장이 길게 가기로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앞뒤를 좀 길렀는데 뒤에가 긴 머리인 게 좀 별로, 뭐랄까, 스타일링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대로 주면은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이렇게 찡찡찡 됐죠. 티니 달라달라, 이렇게 뒷머리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뒷머리 정리했는데, 정리하니까 훨씬 저랑 어울리는 거예요 이 머리가, 헤어가. 그래서 이거다, 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뒷머리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머리는 좀 길게 가게 된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좀 자랑 아닌 자랑이긴 한데, 요즘 저희 헤메스 분들이, 수빈 씨, 그러니까 요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헤메스 분들이 거의 2년? 3년? 되게 오래 같이 일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되게 오래 봐온 팀들인데 다 이제 저한테, 수빈 씨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요즘이 제일 잘생겼다, 수빈 씨 지금 리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이제 특별한 헤어 컬러를 한 것도 아니고 좀 많이 했던 흑발을 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약간 뭐 살을 막 미친 듯이 뺀 것도 아니고 지난 2년과 똑같은 체중이고 다른 게 없잖아요. 나는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았는데 요즘이 제일 잘생겼다 얘기하셔갖고 왜요? 이유가 뭘까요? 나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요즘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헤어 실장님이 아무래도 수빈 씨가 지금 가장 이제 어울리는 베스트 헤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기장이든 컬러든.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솔직히 제가 봐도 요즘 저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잘 붙지도 않고 요즘은 아침에도 요즘 그냥 보고 있으면은 너 좀 괜찮다. 요즘 너 얼굴 마음에 든다. 좀 신나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뭐라 하셨지? 여기에 요즘 옷 스타일도 짱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약간 입고 싶은 아우터들이나 좀 그런 것들이 많았어갖고 얼른 사서 입을 생각이 지금 막 신나요. 뭘 살까? 뭘 입어볼까? 아시안게임 봤냐고요? 저는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축구 결승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오늘 결승전 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건 봐야 된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이제 딱 TV를 켜서 봤는데 아니 켰더니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켰을 때가 한 경기 시작 한 5분쯤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5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1대0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람 이러고 있었는데 막 열심히 봤더니 이제 1대1 그러고 2대0으로 이제 2대1로 이제 역전하면서 추가 시간도 이제 너무 잘 넘겼고 이러면서 금메달을 딱 이제 확정 땅땅 하는데 이게 막 내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내가 경기 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감독을 한 것도 아닌데 막 너무 막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경기를 다 봤는데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뭉클하면서 선수들끼리 막 뛰어다니면서 안 껴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나도 줄줄 울었어. 전 그러진 않았는데요. 전 딱 뭉클까지만 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사실 축구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금메달을 되게 많이 땄잖아요. 그냥 참 그냥 너무 약간 감사하더라고요 선수분들한테. 옷 안 더워요? 지금 딱 따뜻해요. 요즘 딱 이 정도로 입는 게 밖에 나갔을 때 괜찮은 듯? 수빈이 졸려 보여. 좀 졸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순위를 매기면 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라이브가 있고 트위터가 있을 거고 위버스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 그럼 그 세 개 중에서 약간 좋아하는 순위 이런 게 어떻게 돼요? 트위터, 위버스, 라이브 이 세 개 중에 네, 이거는 뭐 어디다 써먹을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뭐 거의 다 라이브, 위버스, 트위터 순서인 것 같네요. 아, 인스타도 있네. 잠깐 멈춰 스탑. 잠깐. 자, 그러면은 다시 초기화하고 다시 해볼게요. 4개 이렇게 순위 한번 써주세요. 나 여기 그냥 궁금해서. 자, 위버스, 트위터, 라이브, 인스타. 거의 다 이제 고정인 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고정인 거는 라이브가 첫 번째 그리고 트위터가 마지막. 이제 트위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트위터라고 안 하는 거 알아요? 아,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긴 하겠지만 트위터가 아니고 X가 됐더라고요. 근데 왜 굳이 바꿨을까요? 난 트위터 괜찮았는데 이제 트위터이고 뭔가 이제 파랑새 이거 약간 되게 상징적인 뭔가 되게 괜찮은 뭔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시커먼 어두컴컴한 이제 X 알파벳 딱 박아두니까 뭔가 그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 인수를 당했어요, 트위터가. 아유, 그만 말합시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요. 엑스 파이팅. 다들 일찍 자러 가네. 자러 간다는 댓글이 좀 많네요. 아니면 한국이 아닌가 지금? 고양이 하트가 뭔데요? 수빈아, 너도 앙콘 때 핑크색 옷 입을 거야? 아니요? 네! 약간 앙콘 때 뭐 입을지 대충 생각해둔 게 있어요. 빠르죠? 지금 앙콘 2개월 남았는데 대충 좀 핵심 아이템을 딱 하나 생각해놨어요. 되게 모아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하나 입고 가려고요. 왜 이렇게 핑크 가소롭단다 주냐고요? 아니, 나는 내 옷장에 핑크색이 하나도 없으니까 입고 싶어도 못 입어요. 전 핑크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더라도 없겠죠 뭐. 근데 뭐 왜요? 우리 그때 핑크색으로 맞췄었나? 모아들 드레스 코드를? 근데 내 의견 아니긴 했는데 멤버들이 그렇게 정했던 걸로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볼콕하고 뒷목을 잡아달라고요? 쇼케이스 드레스 코드요? 이거는 너무 어렵다. 너무 금방이고. 쇼케이스 쇼케이스 아이디어 있어요? 쇼케이스도 뭔가 맞춰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진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옷장에 있을 만한 걸로. 아니면 블루 계열로 다 같이 맞춰볼까요? 어떤? 뭐 파란색, 남색, 하늘색 이런 쪽으로. 난 못 가는데 좋아. 자, 가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근데 무채색이랑 막 이제 블랙 약간 그런 쪽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다 같이 검정 입고 오면은 안 보일까봐. 잘 안 그래도 관객석 불빛 잘 안 되는데 다 검정 옷 입고 있으면은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러면은 다 같이 블루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쇼케이스 때 블루 계열 다 같이 얼마나 한번 잘 맞춰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소속감 있게 딱 맞춰서 오는지 한번 봐보고 우아들 드레스 코드 너무 훌륭하게 잘 맞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앙콘, 서울콘에 있는 드레스 코드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볼게요.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드레스 코드 처음 맞춰보잖아요. 그래요. 블루 계열은 웬만해서는 거의 다 있을 테니까. 솔직히 핑크는 에바잖아. 왜요? 왜 에바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이미 핑크로 뭐 멤버들은 다 같이 아까 저번에 정했었고 또 아까 보니까 구매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미 하루는 뭐 핑크로 하고 하루는 다른 걸로 하면 되죠 뭐. 되게 신기하겠다. 우리 그 쇼케이스를 경희대에서 하잖아요. 경희대 가는데 이제 블루 계열로 맞춰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하면은 쓱 보면서 뭐하구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 이거 좀 TMI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TMI이긴 한데 안 말하는 게 낫나? 뭐 말 나온 김에 하면은 저희 누나가 경희대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나 때문에 경희대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서 이제 뭐 졸업도 축하해주고 했었는데 경희대 저는 그때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갔으니까 저랑 누나랑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갔을 때 나는 이제 되게 쬐끄만한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대학교니까 그냥 같은 학교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엄청 넓고 엄청 예쁜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 경희대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예쁜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예쁘다,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경희대에서 좀 되게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쇼케이스를 경희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고, 다시 가서 보면은 뭔가 기억도 다시 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요, 경희대에서 쇼케이스 저한텐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머리가 길긴 하다, 그죠? 스타일링 안 하면은 눈을 다 가리니까 어렵긴 해요. 근데요, 제가 이거를 되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야지 내가 뭔가 이번 활동을 더더더 열심히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약간 좀 저한테는 최애 앨범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러니까 곡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약간 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되게 뭔가 좀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좀 뭔가 이겨내고 나서 나온 앨범이었어서 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이번 앨범을 좀 많이 사랑하게 돼갖고, 저는 사실 항상 컴백할 때마다 컴백 전에 좀 떨리거든요. 약간 좋은 의미로 떨린다기보다는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약간 이게 모아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음악이, 우리의 춤이 좀 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활동이 얼른 발매했으면 좋겠고, 빨리 이제 나왔으면 좋겠고, 얼른 활동했으면 좋겠고, 활동도 막 더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막 좋은 감정만 들고 막 이렇게 기대되는 활동이 되게 오랜만이어갖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데뷔하고 나서 사람마다의 기준점은 뭐든지 다르지만, 제 기준에서는 안무 연습을 전 가장 좀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중 이번 활동을 제일 열심히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춤도 좀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활동 시작하면은, 시간 나면은 할 거 없다 이러면은 이제 제 직캠 한 번씩 쓱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 진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직캠도 절대 안 보거든요. 안 본 지 진짜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제 직캠. 약간 뭔가 이번에는 좀 보여주고 싶더라. 네.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내 무대와 내 춤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사해 주세요.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막 사실 이게 이번 춤이 막 어려운 춤은 아니고 막 기술이 필요하고 고난이도의 춤이고 이런 건 아니어갖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잘해 막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춤은 아닌데, 그냥 진짜 너무 애정 담고 너무 열심히 준비한 활동이고 너무 열심히 연습해갖고 좀 이렇게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모아들도 외울 수 있는 난이도냐고요? 못 외울 구간도 있겠지만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 챌린지로 미는 구간이 딱 두 곳 있는데, 이제 한 곳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한 곳은 되게 쉽고.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처음이어갖고 좀 설레요 지금. 파이팅. 입 덕후 첫 컴백이라고요? 신기하네. 근데 너무 민망하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저 이런 말 진짜 안 하는 사람인 거. 이것도 별로 말 막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말해놔야지 제가 이번 활동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200%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보단한테 나 지켜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한번 딱 이렇게 얘기해본 거니까요. 너무 신나 보인다고요? 신나요. 요즘 힘들거나 재밌는 일 있냐고요? 뭐 언제나 항상 힘든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지만 요즘에는 재밌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 이게 뭐야? 수비 부비 투비 우비? 수비 부비 투비 우비. 휴닝이네 고양이 봤어? 이제 휴닝이가 사진이랑 영상은 많이 보여줬고, 제가 더 보내라 해, 더 보내라 해 라고 이제 고양이 더 봤는데 실제로 보진 못했고 이제 그냥 미디어로 많이 봤습니다. 음, 근데 제가 댓글에서 그 뭐지? 엔팝 얘기가 나와갖고 생각난 건데, 엔팝 녹화 오신 분, 우리 엔팝에서 타이틀이랑 이제 백포머 녹화했는데, 백포머는 모아분들이 있을 때 녹화를 했잖아요. 오신 분, 오, 생각보다 있네요. 물론 못 갔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한데, 생각보다 여기에도 엔팝에 오신 분들이 꽤 있네요. 제가 그날 엔팝 녹화 전날에 감기 몸살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열도 엄청 많이 나고 막 머리가 막 너무 어지럽고 하반신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막 근육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허벅지랑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일이 녹화이고 또 백포멀 투바투 버전으로 처음 보여주는 날인데, 아이고, 아, 내일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약이란 약을 진짜 다 먹고 이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직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녹화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골골골골 그냥 아파갖고 그냥 시름시름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헤매다 받고 약 먹고 이제 타이틀을 먼저 녹화를 했어요. 타이틀 녹화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막 어지럽고 이래갖고 이제 힘들긴 하고, 두 번째 녹화가 백포머였는데 백포머 때 이제 모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아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모아들 앞에서 하니까 막 갑자기 뭐 막 힐러한테 힐 받는 것 마냥 이제 막 실시간으로 막 체력이 이렇게 좀 충전되는 게 느껴지는 것 같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이제 모아들이랑 인사하고 막 이제 앞에서 춤추는데 막 뭐 댐브 들어가면 다 막 소리 질러주고, 그리고 응원법을 너무 잘해왔더라고요. 뭐 어디서 맞춰온 것처럼 너무 응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막 이렇게 좀 속으로 막 이렇게 되게 막 체력 충전하고 있고 이러면서, 나중에 되니까 막 마지막 녹화할 때쯤에는 아픈지도 모르겠고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풀파워로 딱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그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아들이랑 이제 헤어지고 우리 대기실 들어가서, 야, 확실히 근데 모아들 있을 때 녹화하는 거랑 모아들 없을 때 녹화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근데 저도 그거를 너무 공감했어요. 그래서 막 사실 이제 타이틀 녹화된 게 나오면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되게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좀 굳어 있을 거예요, 그때. 타이틀은 막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녹화했는데 맥포머 할 땐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좀 전에 받는 힘이 있구나. 물론 뭐 진짜로 내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전돼갖고 백포머 할 땐 더 좋은 컨디션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모아랑 같이 있으니까 에너지감도 다르고 좀 몸 상태가 막 실시간으로 좀 호전되는 느낌이었달까? 근데 백포머 끝나고 숙소 갔는데 다시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모아랑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까. 근데 딱 엔팝 촬영한 날에만 아팠었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은 말끔해졌어요. 다행히 딱 짧게만 아프고 끝났는데 하필 이제 녹화 날에 아팠던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아 갑자기 걱정되네. 나 엠팝 타이틀곡 어떻게 놨을라나. 아 근데 그 막 이제 되게 약간 신기했던 게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는 그 아프다는 얘기를 이제 안 했었고, 그 엠팝 녹화 전날에 같이 퇴근하는 차에서 이제 막내 두 명이랑 저랑 셋이 더 같이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서 엄마가 아파서 골골대고 있으니까 이제 막내 둘이 물어봤어요. 형 왜 그래요? 이래갖고 아 나 몸살 났나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막 이마 만져보더니 형 열 심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둘이서 걱정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닝이는 되게 막 어떡해 막 괜찮아요 내일까지 아프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형 내일도 아프면은 뭐 저한테 얘기해요 뭐 제가 더 힘내서 할게요 뭐 막 형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연락도 오고 막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형 몸은 어때요 막 먼저 물어봐주고 이러는데, 이제 그게 또 휴닝이의 좀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방식이었고, 태연이는 이제 막 차에서 골골대고 있으니까 형 그 어차피 형 들어가면은 약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이제 형 아프니까 죽 먹어요 하면서 이제 죽 주문해주고 같이 죽 먹고 그날 들어가서 그러고 막 약 뭐 저기 있는 거 먹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걱정 이렇게 막 말로는 이렇게 막 휴닝이처럼 이렇게 따뜻한 말은 딱히 안 해줬지만 이제 막 죽 주문해주고 뭐 막 이렇게 약 이렇게 막 알려주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참 둘이 각자 이렇게 되게 다른 방향으로 걱정해 주는 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귀엽기도 하고 뭔가 둘의 약간 성격이 약간 좀 그때 뚜렷하게 뭔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애들이 걱정해 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범규랑 연준이 형이요? 그 둘은 제가 아픈지 몰랐을걸요? 지금은 어때 컨디션? 진짜 최상. 요즘 진짜 그냥 몸이 엄청 건강했는데 오랜만에 아파봤어요. 올해 들어서 처음 아파본 듯? 아마? 쓰기부기 의기 두비 머스스 아무튼 투도 언제 나오냐고요? 투도 최근에 좀 재밌는 거 찍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거 찍었어요. 아, 여러분들 다 알겠구나. 약간 아, 아니에요. 그냥 말했다가 괜히 스포할 것 같아서. 아무튼 최근에 좀 이렇게 투두를 찍었는데 아마 모아들의 최애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아님 말고. 컨셉이요? 컨셉? 약간 패션 대결을 했죠. 여러분들 대충 예상했잖아요. 그 정도는 저희끼리 패션 대결을 했죠.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한창 바쁜 시기에 투두 촬영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서 갖고 너무 바쁘니까 이제 옷 챙기기도 좀 힘들었고. 아, 그만 말할게요. 다 말하겠다 이러다. 수빈이 패션 요즘 좋다는데. 제가 사실 막 연준이 형처럼 뭐 어디 막 패션을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막 빠삭하게 이렇게 깊은 데까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좀 그래도 저한테 뭐가 어울리고 약간 저의 스타일을 좀 알고 있다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나. 보면은 저는 3분 동안, 지금 2분인데 5분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궁금한 거 빨리빨리 얼른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점점 늘어나네. 수비 부비 두비 우비 푸비 쿠비 루비 투비 유비 푸비 후비. 이게 뜻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라인 맞추는 건가 아무거나. 그게 뭐야? 저도 몰라요. 그냥 귀엽잖아요. 가장 재밌었던 예능 프로그램? 가장 재밌게 찍은 거?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게 있는데 가장 좀 재밌게 찍었던 게 있어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 나갔는데 되게 재밌게 찍은 거 하나 있어요. 좀 보면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출연하고 싶은 예능 있냐고. 런닝맨 너무 궁금한데 5명이서 다 같이 나가면 너무 좋겠다. 단체로. 땀나. 음방 1위 공약이요? 이거는 멤버들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제목 왜 강아지 이모티콘이에요? 내가 늑대랑 토끼나무 친 것 같은데 강아지는 안 해본 것 같아서. 강아지도 했었나? 그래도 닮은 동물 이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요. 오늘의 추천곡. 이제부터는 곧 컴백이기 때문에 남의 노래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컴백 앞두고 추천 뭐 하나 했다가, 아닌가? 컴백 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였나? 추천곡 하나 올렸다가 모아들이 안 돼 안 돼 너네 뭐 스밍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추천하지 마 다들 하셔갖고. 커플링 곡 뭐냐고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공지가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쿨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백포모로 커플링 곡 합니다. 백포모 투바투 버전. 뮤뱅 나오냐고요? 뮤뱅에서 첫 공개하죠. 곧 있으면 아마 산옥 공지가 뜨지 않을까. 강아지 닮았다고 생각해? 저는 그래도 동물 중에 누구 닮았냐고 하면은 강아지가 제일 가깝지 않나. 염색해보고 싶은 머리색? 근데 난 다시 금발도 하고 싶긴 해요. 난 금발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씻고 자야죠. 요즘 보고 있는 애니 있나요? 저는 요즘 시광대리인이라는 애니를 보고 있는데, 시광대리인을 이제 그러니까 뭐지? 이제 한 3일 만에 1기 전부 다 보고 지금 2기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에피소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건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해결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함을 주는 힐링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막 스릴물로 조금씩 변하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기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2기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2기까지 전부 다 보고 한번 후기 남겨볼게요.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수달이랑 판다랑 라쿤도 닮았다고요? 나쁘지 않은데? 만족.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몇 시야 지금? 11시 넘었는데 또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우리 이제 컴백 전에 라이브를 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컴백으로 다시 만납시다. 3일 남았다. 3일. 자, 이번 활동 파이팅 파이팅! 가볼게요. 안녕.